200년간의 과학기술 역사를 돌이켜볼 때 개발자들도 미래를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런 예측이 그 맞은 적이 없어요. 달리는 기차를 저희 다 같이 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향이 어딘지 모르는데 일단 옆에서 뛰니까 우리도 뛰고 있거든요.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네. 한정적인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누군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이 시간이 굉장히 빨리 오고 있다는 건 연구 개발하는 연구자로서는 느껴집니다. 오늘 진짜 모시기 힘든 분들 모시고 저희가 AI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또 AI 전문가분들 그리고 또 과학을 대표해 주시는 제가요? 또 김상욱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AI가 엄청 핫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다 컴퓨터가 해주는 건데 AI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AI가 어떤 구분짓는 기준이 있나요? 그게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지능에 대해 논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군요. 그 얘기를 1985년에 파인만이 한 적이 있었어요. 유명한 물리학자죠, 리차드 파인만이. 사람들이 질문을 했거든요. 인간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기계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이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을 가진 기계가 가능할까? 그랬더니 파인만이 대답을, 두 번째 거 먼저 대답을 하겠다고 하고, 지능을 정의해 주지 않으면 답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게 이제 많은 과학자들의 대답일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참 재밌는데, 지금 85년이니까 정말 옛날 얘기죠. 자기의 답은 노라고 답을 하거든요.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하면은 기계와 우리 인간이 서로 재료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파인만이. 아, 단순히 뇌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뇌에 과도한 그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 마치 뇌만 떼어내면은 인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팔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눈이 있다는 거, 우리가 피부가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 문제는 결국은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갈 거고요. 끝없이 인간을 생각하지 않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영화 허 아니면 자비스 같은 나랑 진짜 인터랙션 하면서 사람으로 고용한 비서와 비슷한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비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어느 정도의 연구적인 그런 단계들을 거치면 가능할까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이 시간이 굉장히 빨리 오고 있다는 건 이제 일선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로서는 느껴집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몇 년에 걸쳐서 봤을 법한 어떤 진보의 과정을 지금 단 몇 달 만에 보고 있고,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기술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서요. 이를테면 노인들을 케어하는 그런 시스템, 충분히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수 없을 때 만약에 가족의 목소리 같은 것들을 입혀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면 이 사람의 공감 능력이 또 다른 형태로 발현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있는 기술로도 이게 인터랙션이 가능하고 그걸 어떻게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상당히 많이 쓸 수 있는 비서가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럼 상욱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요즘 기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온 것 같다. 그거야 당연히 저보다 여기 계신 두 분이 더 잘 아실 거고요. 저는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제 얘기밖에 모르니까 저는 의외로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물론 굉장히 범용 데이터, 그러니까 일반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은 상당히 잘 찾아주지만 이게 믿을 수 있는지를 잘 몰라서 다시 찾게 되는데, 아, 그러느니 처음부터 내가 찾자. 아직은 그런 단계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것들이.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생성형 AI를 실제 현업,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페셔널한 곳에서 쓰지 못하는 이유가 신뢰도의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어떤 AI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나요? 그런 이제 단어가 틀렸어요. 정확히 뭐죠? 그냥 헛소리죠. 헛소리. 아, 불신. 아, 네, 불신. 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을 위한 AI를 만들고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아까 전에 이제 상욱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신뢰도라던가 뭐 어떤 차별적인 솔루션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뭐 언어 모델이 다음 단어들을 쭉쭉 생성해 나가는 게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비슷한 작용이어서 하다 보면 사실이 아닌 말들, 있음직법하지만 허구인 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문장 또는 이 문단 같은 것들이 자료의 어떤 부분을 참고했는지를 이렇게 좀 레퍼런스로 달아주는 그런 형태로 연구개발을 많이 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신 논문들을 근거 자료로 이 AI가 생성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자기가 학습하고 기억한 내용을 베이스로 생성만 하는 게 아니라 주석을 달아가면서 레퍼런스를 달아가면서 생성하는 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것이 듣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정확히 과학자들 논문을 쓰는 방식이거든요. 과학자들이 쓰는 논문은 어떻게 신뢰성을 확보하는가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과학자의 논문은 본인이 직접 실험을 해서 얻은 데이터가 아닌 문장들에 대해서는 다 레퍼런스를 달아야 돼요. 여전히 물론 그 데이터가 틀릴 수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과학이 나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아마 과학 논문 쓰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걸 만들 때 사실 조사를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이 전문가 AI를 쓸 것인가를 조사를 했었는데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는 친구처럼, 랩에 있는 동료처럼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조금 더 신뢰성 있고 전문적인 보이스로 듣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롤을 동시에 요청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사실 저희가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연구를 하다 보면 초심을 잃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AI가 야 정신 차려, 너 처음에 그런 마음가짐 아니었잖아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준다던가 정보적인 접근 말고도 정서적인 접근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전문가 영역일 때 1인 1 인공지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1인 1 인공지능은 뭐냐면 인공지능이 저와의 모든 대화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굳이 나의 인공지능이 필요한 이유는 나와의 그 모든 히스토리를 갖고 있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나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김상욱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나를 규정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서사적 나라는 게 있어요. 기억의 총합, 나의 기억의 총합이 나라는 건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이제 하고 있었던 생각들을 얘가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기반해서 얘기를 해주면 저는 더 신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상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적 대화를 하는 어떤 관계가 일반적으로 아주 만들기 힘들거든요. 내가 하는 연구는 때로는 굉장히 좁은 영역일 수도 있고 외부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영역도 있고 그런 질문도 있을 텐데 나와 기억을 공유하는 어떤 기계가 생기는 거고 또 연구의 모든 이런 모티베이션 여러 내용들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기억 장치긴 한데 굉장히 그 대화형으로 인간과 같은 형태로 기억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그 신뢰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와 진짜 공동 연구를 호흡을 하는 존재를 하나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항상 제가 필요할 때 이제 논의할 수 있는 어떤 동료가 생겼다고 또 다른 이제 전문가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제가 일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인공지능끼리 나중에는 대화를 시킬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나의 인공지능, 나의 기억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과 다른 인공지능끼리 우리끼리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야 이런 얘기를 쟤랑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런 연구자가 만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진짜 인공지능 AI 비서가 나왔다 믿고 쓸 수 있다 AI 비서를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어떤 삶들이 가능할까요? 우리 애가 인공지능에게 시키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그게 뭐 내가 하기 싫은 일인 건지 아니면 더 잘하고 싶은 일인 건지 뭐 도움을 받고 싶은 일인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자기가 하는 일에서 좀 더 편리해지는 쪽으로 다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나오는 기술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는 개발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분명히 그 지난 수백 년간의 과학기술 역사를 돌이켜볼 때 개발자들도 미래를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과학기술의 미래를 예측해서 맞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도 그랬고 원자폭탄, 플라스틱, 뭐 전기 단 한 번도 개발되는 순간에 20, 30년 뒤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지 아무런 예측이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절대로 제가 예상키로도
전 세계를 끌어가는 IT 업체들의 누구도 인공지능의 미래를 모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달리는 기차에 저희 다 같이 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어딘지 모르는데 일단 옆에서 뛰니까 우리도 뛰고 있거든요. 모든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좀 더 먼 미래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더 평등해지는 사회, 지금보다 더 자유 시간이 많이 생기는 사회, 주 4일제 일하는 사회라든가 좀 더 구체적이지만 그 조금 더 먼 미래.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당장 할 수 있진 않을지라도 그 결국엔 가야 될 곳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서 그게 피드백으로 들어가서 기업이 그 방향으로 가도록 좀 압력을 가하는 미래에 대한 얘기는 저는 언제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최첨단으로 가는 것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미래, AI와 함께하는 미래에 어떻게 더 행복하게, 좀 더 풍요롭게, 즐겁게 살 수 있을지, AI 이야기할 때 사람에 대해서 같이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늘 진짜 AI 다들 기술에만 다들 다 막 좀 막 집중하고 있는데 결국은 기술이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주제를 계속 환기시켜서도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라는 게 원래는 인간의 문제잖아요. 기계에는 윤리가 없거든요. 러다이트 운동을 한 사람들이 기술이 싫어서, 기계가 싫어서 그걸 때려 부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다수의 인간은 고대 로마의 귀족들처럼 일하고 놀 거고요. 포도만 따먹고. 사실은 뭐 며칠 전에 또 이런 얘기.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못 쓰게 되면 편집하면 되니까.